대통령께서 많이 화가 나셨나 봅니다. 가벽을 설치하라고 하더니 도스태핑까지 중단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이 정도로 불가침 성역인 줄은 몰랐습니다. 대통령이 자초한 비서 논란의 책임을 언론 탓으로만 돌리고 헌법상 보장된 언론 취재마저 탄압하니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이 가만 앉아 있겠습니까? 더구나 대통령이 자부했던 도어스태핑 장소에 기자와의 설전 직후 경호와 보안을 빌미로 이 정권의 불통과 오기를 상징할 가림막을 세우고 도어스태핑마저 중단한다고 하니 참으로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이 야당 그리고 국민 앞에 철벽을 치고 대통령실은 언론과의 사이에 가벽을 세우니 대한민국 정치에 큰 절벽이 생긴 것입니다. 국민 70%가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했다고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에도 대통령과 여당은 눈과 귀를 완전히 틀어막고만 있습니다.